단원고 가족대책위가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국민에 호소했습니다. 참사 22일 만에 생존자 2명이 실종자로 바뀌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울산 단일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일임의 1분입니다. 단원고 가족대책위가 어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사고 초기 구조작업이 지연된 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대책위는 국민들도 함께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고 22일째 또다시 생존자와 실종자 수가 바뀌었습니다. 생존자 2명이 실종자로 변경됐습니다. 이번이 7번째 정정입니다. 젖병을 목격했다는 잠수사의 증언도 있어 실종자 수는 또다시 변경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야 3당의 울산시장 후보들이 우여곡절 끝에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는데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진보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